이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가지수가 거의 뭐 아이스크림 종류예요. 31가지입니다. 예. 예. 이것저것 많이 첨가해서 요거 하나 먹이고 저거 하나 먹이고 아니라 한 대 모아서 예. 한꺼번에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엄마들도요. 이제 집에서 밥 한 그릇을 먹일 때도요. 아니면 한 스푼을 먹일 때도 흰쌀밥보다는요 잡곡밥 먹이고 싶고 잡곡도요 진짜 여러 가지 넣어서 골고루 그렇죠. 영양 먹이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에요. 오늘 여러분 강정에 있어서는 편식이 없다. 네. 그렇죠? 이건 아주 골고루 잡수실 수 있고 정말 깜짝 놀란 게요. 여러분 대표적인 슈퍼푸드라고 하는 견과류. 네. 그다음에 요즘 핫 트렌드입니다. 이슈죠. 베리류들. 그렇죠. 그다음에 오늘 곡물류까지 해서 진짜 여러분 요 강정 하나 하나에. 네. 예, 31가지의 귀한 원료들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좋았던 게 요즘 대세잖아요. 뭐 엄마들이 강남의 엄마들이 뭐 퀴노아 그리고 뭐 귀리, 렌틸콩 이런 거 다 먹이려고 하는데 예.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슈퍼푸드까지 다 넣어드렸어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론 요게 만드실 때 뭐 설탕 같은 걸 쓰지 않으시고 예. 프락토 올리고당이에요. 예예. 예예.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 조청을 함께 넣어서 네네. 최대한 그 이 건강을 위해서 예예.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요게요. 제가 한번 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아까 지금 재료들 앞쪽에 쭉 있는데 요게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는 게요. 자 앞쪽과 뒤쪽 모두 다 어머나 꽉 찼어요. 꽉 찼습니다. 이렇게 31가지의 곡물이 여러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기도 쉽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비어있는 데가 없어요. 그리고요.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놀란 게 네. 우리 와이프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 참 좋아하실 만한 게요. 예. 보통은 이 강정이다 하면은 깨물어 쓸 때 딱딱하잖아요. 딱딱한 거 많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많이 못 드셨는데 요거는요. 그쵸? 살짝 제가 한번 비틀어 볼게요. 예술입니다. 아니 강정이 이렇게 네. 쫀득쫀득 예. 부드러워요. 아니 어쩜 요렇게 와, 이게 예술이죠. 신기하지. 딱 요렇게. 그러니까 예. 아이들이 먹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렇죠. 입안에서 진짜 살살 녹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예. 그 집에서 우리가 설탕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딱딱한데 그쵸? 이게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요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는 거. 그리고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요. 예. 또 재료들이 신선하니까 와. 바삭바삭한 느낌 살아있잖아요. 지금 아몬드가 씹혀요. 네. 비리도 씹히고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따로 챙겨 먹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었잖아요. 그럼요. 맞습니다. 예. 잘 만드셨습니다, 대표님. 예. 예? 네, 뵙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자, 저는 지금 본강정이 수윤계고요. 네. 그다음에 우리 또 들고 계신 거. 네. 지금 백원용 쇼호스트가 맛을 본 거는 이 본강정이고 네네. 지금 두 가지 맛이거든요. 하나는 허니버터라고 해서요. 이제 이 좋은 곡물들은 그대로 넣어드렸지만 국내산 꿀과 버터가 들어가서 네. 요거는 아이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.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여기. 아우 이거 맛있겠다. 쳤죠. 지금 요 좋은 재료들이 그대로 들어가서요, 고객님. 네. 요것도 지금 보시면 쫀득쫀득. 이게 녹진 게 없고요. 오, 그래요. 그리고 요거를 네. 딱 드셔보시잖아요. 그러면 이게 맛이 예. 아,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. 진짜로요, 여러분. 깜짝 놀랐습니다. 아니, 강정류가 야,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. 바삭바삭해요. 안에 네. 재료는 그런데 이게 딱딱하지 않아서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요. 예. 놀이터 나갈 때 아니면 학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요거 예. 하나씩 우유랑 먹잖아요.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. 아니 오늘 진짜 우유 같은 거 옆에 있거나 네. 여름이니까 시원한 뭐 이렇게 식혜 같은 거 있죠. 네. 대표님 예. 수정과 이거 아주 좋겠는데요. 네 맞습니다. 진짜로요. 어디 학교 갔다 와서 진짜 따님 진짜 좋아하시죠? 예. 네. 그러니까 실은 가족들이 좋아하시는 거 해야 네. 진짜 보람도 느끼게 되고 맞습니다. 예. 잘하셨습니다.